지난해 50만 인구를 넘은 김포시는 내년 대도시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는데요. 이세진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해 50만 대도시 범위에 진입한 김포시. 이대로 50만 인구를 유지할 경우 내년부터는 대도시 특례를 받습니다. 행정 권한이 더 늘어나고 구역도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김포시는 한 발 더 나아가 70만 인구 도시 밑그림도 그리고 있습니다. 70만 도시는 저희가 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70 도시를 했습니다. 70만 도시를 의미하는 거고요. 하지만 10년 만에 2배 가까이 가파르게 오르던 김포시 인구 증가세는 올해 들어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최근 석 달 사이에만 1,500명 이상이 빠졌습니다. 김포시는 도시 재정비 사업이나 입주를 시작한 주변 신도시 영향 탓으로 보고 있지만 문제는 이대로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입니다. 당장 대도시 특례가 불투명해지는 건 물론이고 70만 인구 청사진에도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김포시는 민관이 함께하는 범시민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인구 유입 정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숨은 인구를 찾아내는 게 목표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기반시설을 좀 확충해서 인구를 유입하고 또 인구 정책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또 기업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을 좀 활성화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미전입 인구에 대해서는 김포사랑 주소갖기 운동을 위해서 2035년 김포시가 계획한 인구는 73만 8천 명.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변수에 이전과는 또 다른 과제가 생겼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세진입니다.